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임기 시작 후 7일째 임시회를 연다. 우리나라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임기 시작 후 7일째, 모레 5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법대로라면 그날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가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그날 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개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된 탓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1대 국회 역시 그저 상대방 발목이나 잡는 구태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자충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개별 소비 세일화가 곧 끝난답니다. 어?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 환기 시스템을 나비엔 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국내 판매 1위 컴팩트 SUV 르노 삼성자동차 XM3. 보는 순간 알게 되고 타는 순간 느껴지는 XM3만의 놀라운 매력. 지금 전시장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형 SUV 4월 판매 기준 르노 삼성자동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적십자사 경북지사와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사회협력팀의 신상훈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일명 홍콩 보안법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미중 관계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 미국 상황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그 강제 진압 과정에서 그 살인 사건을 두고 항의 시위가 지금 미 전역을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군용 헬기가 있고요. 블랙호크라고 하는, 땅에는 장갑차까지 등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점 약탈, 뭐 폭동, 방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백인 경찰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무릎으로 8분간 목을 눌러 흑인 그 사람을 사망케 했던 사건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예. 문제는 인종차별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그리고 대량 실업이라는 삼중고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연봉 4만 달러 이하 가구의 40%가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실직을 했습니다. 와. 대부분 음식점, 속매점에서 일하는 소수 인종들인데요. 예. 인종별 평균 연봉을 보면요. 백인은 6만 달러가 넘지만 아프리카계는 4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격차가 무척 크고요. 예.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예. 실업률도 16% 정도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같이 그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 문제가 어떤 뭐 방아쇠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가 있었고 대량 실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누적됐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흑인의 연간 소득은 백인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망률도 흑인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코로나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 내 그 시위 상황이요. 지금 보면은 140개 도시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일까지죠. 5명이 사망했고 4,400여 명이 체포된 상태. 이 숫자는 점점 더 늘 것도 같고요. 자,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가 물론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 사태는 1992년도였죠. LA에서 폭동과 무척 닮아있는 상황인데요. 예. 당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경기 불황이 심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7%대까지 치솟았던 점에서 이번에 경기 침체, 소득 격차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 뭐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또 5월 말까지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경기 후퇴를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2분기 미국 경제는 연율 환산으로는 기록적인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번 혼란이 미국 경제 새로운 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2분기만 보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40%까지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 거군요.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시위대 구호 중에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미국의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시위에는 젊은 그 백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침실 한 개만 있는 아파트 임대료가 약 한 35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원룸 정도 되는 크기. 그게 네, 350만 원인데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50% 가까이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통 2인이 거주를 하는데요. 아하. 이번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서 아파트 거주자의 3분의 1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우편을 통해서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대개는 협상을 통해서 보증금을 까는 형태로 해서 임대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쓰지만 그래도 90일 넘게 지불하지 못하면 퇴거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또 구직 시 부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백인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힘듭니다만 미국의 이 내부 사정도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폭동 상황 좀 알아봤고요. 이번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해서요.
자, 홍콩 국가 안전법입니다. 예. 이 홍콩 보안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홍콩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나 활동과 관련해서 금지나 처벌을 갖고 있는 법률이 그 국가 안전법이 되는데요. 예. 중국은 6월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닌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이후에는 위구르라든지 다른 중국 도시와 같은 처지가 되게 되는데요. 네. 송환법보다 더 무서운 국가안전법은 제4조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정보기관이 안전부 그리고 비밀경찰인 그 공안부가 홍콩의 정식 그 행정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북한처럼 전 그 국민들에 대해서 사상이나 체제 교육을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벌써 중국에서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북경어죠. 만다린을 가르칠 수 있는 공산당원 교육 교원을 모집하는 이런 광고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표현과 집회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데요. 항시 때 영국의 유니온잭이라든지 미국 성조기를 개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산당 독재 반대, 민주화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 되고요. 예. 해외에서 홍콩을 도와달라고 강연할 경우에는 바로 국가 분열 행위로 기소가 되면서 최고 30년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한 법이군요. 지금 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같은데 혹시 그 예전에 우리 저 유신 시대 때보다 어떻습니까? 좀 더 강한 통제입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 일당 독재 체제다 보니까 예. 우리 예전에 그 유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당이 존재했고요. 예.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헌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 강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법률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당한 저기 악법 중에 악법이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둘러서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바로 9월 6일 날이죠. 홍콩의 입법 우회 선거, 우리나라로 이야기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데요. 예. 여기에 범민주파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범민주파라고 하면은 뭐 반중국 세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 홍콩 9.1 선거 때 시 주석이 앞장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패하면서 당내 입지가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예. 이번에도 홍콩 입법 우회 선거가 물 건너간다면은 상기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중파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피한다면은 대만의 차잉원의 그 재집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네. 양안 통일이라든지 완전한 국가 목표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절체절명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지금 좀 조급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무리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그 아까 입법의회라 그랬나요? 그 선거? 거기서 홍콩 국민들이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범민주파의 그 표가 더 쏠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예.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럴 가능성, 선거 개입할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뭐 박탈하겠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큰 알맹이는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중국의 그 민군용 그
전략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에 있는 3천 명만 미국에서는 미국 입국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폐기시켰는데요. 예, 예. 미국 전체 그 중국 유학생 중에 1%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를 쓰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도 준비 과정 없이 시행을 하면은 미국 기업에게 부메랑이 되면서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만 홍콩에 8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의 기업 중에서 1,300여 개가 홍콩에 본사를 두면서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게 됩니다. 예. 매년 300억 달러 넘는 무역 국자를 내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홍콩과 관련해서 준비 과정 없이 시행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기축 통화인 달러의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행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좀 그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콩 내에도 미국이 투자한 자본도 워낙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 지위를 박탈한 건 아니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3천 명 정도만 제재하는 데 그쳤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볼 부분이 바로 아시아의 금융 허브 아니겠습니까? 홍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궁금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거둬들이게 된다면 중국은 어떤 피해가 예상될까요? 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악재는 홍콩 달러의 그 환위험이 앞으로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 은행들,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가 폐기되고 있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홍콩 은행을 통해서 중국에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 이 자금을 상품을 산다든지 또한 그 인간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드죠. 달러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 주인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돈줄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홍콩의 파이프라인 기능이 막히게 되는데요. 결국 중국은 모택통 시대보다도 더 쇄국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네. 네, 동맥경화보다 더 심각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은 상당히 지금 복잡해서 한마디로 다 설명하기 힘든데, 여기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실 때 달러 페그제를 지금 홍콩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알기 쉽게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이 달러 페그제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미국과 체결한 그 홍콩법에 의해서 1달러에 7.7 홍콩 달러 정도 되게끔 연동시켜 놨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정책에 따라서 홍콩도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금융 시스템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 주대 결제 시스템에 의거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미 달러만큼이나 네.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시켜줬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주대 결제 시스템에서 쫓겨난다면은 이런 달러 페그가 연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이 갖고 있는 아시아의 돈 그 파이프라인 자체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달러 페그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환율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1달러에 예를 들어 지금은 1200원 넘습니다. 11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페그제를 쓰니까 이걸 고정환율제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도 될까요? 네, 고정환율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1 홍콩 달러가 그 달러 대비 예를 들어 7.7달러로 고정을 해 놓고 홍콩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맞추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환율 안정성을 기하는 예.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미 강경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견제도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농도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정도로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무역전쟁이 심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2, 3년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화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부품을 한 2년치로 쌓아놨고요. 아, 그래요? 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도 버틸 정도의 어느 정도 충분한 그 자산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245%로 상당히 높지만 예. 정부 부채, 특히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25%로 OECD 국가 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국채를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뭐 40% 언저리 있어서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은 훨씬 좋군요, 우리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총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원화로 22경원 정도가 되고요. 예. 또한 유동성이 높은 그 우량 자산만 2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브프라임급 위기가 도래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당분간 2, 3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 적십자사와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회협력팀의 신상훈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경북개발공사 경북경찰청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는 소식인데요. 자, 예.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맺어지게 된 협약인가요? 아, 네. 이번에 체결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은 정부 공식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제 소외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경찰청에서는 자체 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유하였고, 우리 적십자사와 함께 기부금 유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네. 다행히,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기부금을 지원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 잘 됐네요. 예. 예. 우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아, 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한 해 동안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 등으로 조성된 제한적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피해자 소득 및 경제 수준 등의 사유로 합의를 하거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년 중 그 일어나는 범죄 피해자 중에서 실제 그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사례는 전체 피해자 중에 약 13% 정도로 갑니다. 아, 전체 범죄 피해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충분치 않죠, 이 13%도? 네, 그렇죠. 그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범죄 그 피해를 당하시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이게 합의를 하고 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피해자 중에서 13%니까 뭐 극히 예. 뭐 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또 입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래도 뭐 충분하다. 이 두 기관으로 이런 제도와 기관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이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국가 등이 이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원 대상은 극히 이제 제한적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그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그 재산 사항을 심사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네. 지원을 받더라도 월 40만 원 내에 생계비를 그 3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지원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 지원은 원상 회복이 아니라 그 최소한의 일상생활 영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예. 이번 협약 사례처럼 다양한 방법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의 양적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한 40만 원 내외 정도 지원이 되는군요,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최대 상한선입니까? 최대 40만 원까지? 최대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것도 한 3개월 이내 지원하는 게 네. 통상적이니까 충분치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자,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각 기관에서는 아까 그 세 개 기관 말씀드렸는데 각 예.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그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경북 경찰청은 그 지원 대상자 선정 시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그 지원 대상자 추천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한적시자사 경북지사는 이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고 그 범죄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하셨군요.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이제 사회공헌기금을 이제 기부를 하고 돈을 기부를 하는 거고 적십자에서는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 경찰청에서는 그 추천한 범죄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군요. 범죄 피해자를 네, 누구를 예, 이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예,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전달한 기금이 이제 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거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기금이 앞으로 뭐 어떻게 주기적으로 좀 전달이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증액은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사실 그 요번에 경찰청에서 이제 요 협약을 그 준비를 하면서 예. 여러 이제 기업하고 이제 공사에 이제 의사를 타진했는데 예. 마치 이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제 천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그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네. 상향해서 이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또 그 기부금 관련해서 또 논란도 사회적으로 있고 해서 그런데 네. 지금 적십자사에서는 그 기부된 기금 뭐 상당히 액수가 클 텐데 네.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예, 예. 적십자사는 이제 기부금 모금하고 이제 기금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적십자사를 비롯해서 다수의 모금 기관이 있는데요. 여러 모금 기관 중에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여 기부금과 기금을 관리하는 곳은 적십자사가 유일합니다. 어, 예. 예, 그리고 적십자사는 그 국제 회계 기준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기부금을 관리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적십자사는 이제 국정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외부 회계 법인 감사, 내부 감사 등 정기적으로 4개 분야의 감사를 받고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최근 모 언론사에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수익과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이제 측정하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적십자사가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또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또 외부 회계법인 감사, 내부 감사, 이렇게 네 개 분야 네. 감사를 다 받고 있다. 국제 회계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모든 그 모금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예, 적십자사도 있고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여기도 생각나고 네, 등등 많이 있을 텐데 다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네. 뭐 옆으로 뭐 새 나가는 돈이 없을 테고 그래야 우리나라 또 기부 문화를 더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예,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예. 네. 자, 좀 질문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경북 네. 적십자사에서 네. 많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또 전개 오고 계시다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국내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개인들과 해외 기업과 교민 단체까지 많은 분들이 적십자사로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러한 기부 금품은 그 의료진과 그리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곳에 집중을 지원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에 그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평소에 지원을 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소득 가정 그리고 홀몸 어르신 등 관심이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재난지원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예. 적십자사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지원해서 지원하거나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코로나19 관련된 성금과 기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5월 30일까지 경북 적십자사로 접수된 그 기부금은 개인과 기업, 기관, 단체 등 총 484개 처 5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그 방역 물품 등 기부 물품은 178개 처 에서 기부하였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기부 물품은 최대 일주일 이내에 의료진과 의료진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이 되었고 기부금은 경상북도청에 관련 부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기부금 집행률은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도 6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신속하게 아주 집행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기부금과 또 기부 물품 다 합치면 94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예. 네네. 한 100억 원 가까이 됐군요. 아, 제가 지금 문득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네. 적십자사로 들어오는 1년에 예. 들어오는 그 기부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예. 그 예. 사실 적십자사는 그 매년 1년 한 번씩 모금하는 적십자 회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 적십자 회비는 1년에 약 30억 정도가 모금이 됩니다. 아, 1년에 30억 정도요? 예. 예. 그리고 뭐 코로나19처럼 이제 특별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 기부금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일반적인 모금 금액과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코로나19처럼 100억 원 가까이 모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경북 적십자사로 후원이나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먼저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보시거나 경북 적십자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네, 054-830-0731-5번입니다. 예. 예, 제주도사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054-830-0731번부터 5번까지 다섯 대 전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회협력팀의 신상훈 팀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조진희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어제였죠. 6월 2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는 소식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네요. 바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는데 두 가지가 개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그런 내용. 어우, 좀 길어서요. 예. 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도 잘 무슨 내용일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도 법률 용어 나오면 참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않은데, 예. 말 그대로 이제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거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집을 세 주신 분하고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2년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예. 특별하게 집주인이 더 올려달라던가 이런 얘기 없으면,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2년을 살 수 있으니까, 예. 묵시적으로 그, 뭐, 계속 이제 그 기간이 연장되면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예. 또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또 계속 가격을 올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 만료 기간 6개월이나 최소 한 달 전까지라도, 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알려야 되는 거고, 예. 세입자는 또 최소 한 달 전에도 알리기만 하면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조정된 법률안에 따르면은, 주인은 최소 두 달 전이라도 알려줘야 세입자가 다른 주거지를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겠다는 건 좀 더 거꾸로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세입자 입장에서 떠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네. 예.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그만하겠다. 계약 2년이, 네, 네. 이제 다 될 때 제가, 네. 알고 있기로 이제 집주인 이제 그거를 미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도 그렇죠. 준비하고 하니까. 예, 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는 건 6개월 전에 알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6개월 전에 알려야 되는 거고 알려야 되는데, 세입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 통보하면 되는 거였고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예. 되는 건데 만약에, 네. 서로 통보를 안 하면 묵시적으로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네. 이제 조정이 된 거네요. 두 달 전까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두 달 전까지 알려줘야, 네.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죠? 이거 집주인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이? 6개월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축소를 해줬다라는 느낌이 그러네요. 들고 단축했다라는 그 말 그대로요. 예. 이제 이런 유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러면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라는 걸 얘기를 했었을 때, 예. 그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임차인 쪽이 좀 유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임대인의 좀 소를 앞쪽에서는 들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한다라는 건 뭐였냐면 예, 예, 예. 이제 이 그 최근 들어서 이 깡통 전세 문제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빼나가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조정안을 신청을 해도 집주인이 그 통지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다 보니까 예. 세입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를 이제 상대방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를 실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지금 공포가 됐는데 하나는 좀 세입자에게 유리한 안이 있고 하나는 그 임대인에게 유리한 안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곧 도입될 거다. 아, 뭐 그렇게 네. 공약도 내걸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아,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처럼 임대료 상승을 공공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이 네. 민간에 도입이 된다면 가격 안정화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도 참 답답한 건 뭐였냐면 예. 이제 과거에 뭐 경험치를 얘기들을 하실 때는 노무현 정부 때 이 똑같이 전세 월세 전월세 계약 청구권이라든가 그 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이제 가격 종결안 이런 것이 똑같이 나왔었는데 예.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평균적으로 이제 서울을 예를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4억 전세를 가졌던 분이 예.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6억 거의 50% 이상 가격을 상승된 상태로 해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예. 서울 시내 집값이 전세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전세값이.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져가지고 실행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기준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5% 동결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예. 이번에 나와 있는 그 법무부 통과 안에서도 보면 조정이라는 것들을 이제 양쪽이 더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더 예. 이제 그 정치 절차를 좀 더 이 조정을 이제 실수자 입장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에 전세 가격이 올라 있는데 왜 나만 올리지 못하게끔 하느냐고 또 조정 신청이 그렇죠. 들어갈 거고 예. 예.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원하는 시장 가격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부분들에 대한 반론도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전세 만기를 이미 통보하고 올라진 가격으로 지금 전세 물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편법으로 일종의 반전세라고 해서 실질적인 가격보다는 월세를 따로 받는 그런 예. 형태가 벌써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집값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서울은 지금 네.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군요. 지금 예, 계속 한 48주째 상승한다고요? 전세 값이? 예. 아,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서민들이 뭐 네. 부자들도 전세 사는 분들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네. 서민들이 전세를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 사기 힘든 분들이 예. 이렇게 되면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출 억제 정책이라는 것이 투기 목적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많이 샀느냐 아니면 전세기관은 갭투자를 많이 했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투자를 다시 성행시키는 결과밖에 안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전세 가격 48주 인상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들을 놓고 보자면 예. 가장 싸게 전세 가격이 이제 1년 사이에 오른 가격, 뭐 평균치를 보면 한 2,400만 원 꼴이라고 하면은 예. 일반 그 대졸 신입사원들이 처음 나와서 그 받는 최소 연봉 정도 수준은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왜 가깝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강남은 평균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오른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아니, 뭐가요? 1년 만에요? 예, 1년 만에 지금 평균 그 전세 가격이 강남구의 경우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1년 만에 8천만 원 더 내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계속 살려면.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견인차가 됐던 게 작년, 그러니까 2년 전 그 헬리오시티라고 해서 9,500세대가 넘는 세대. 아, 예. 그 다음에 개포동 재건축에 이제 공급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네. 그때 한 4억에서 6억 사이에 들어갔던 전세 세입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이제 8억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네. 2년 만에 예. 2억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저는 이런 집값 얘기하고 뭐 전세값 얘기할 때마다 서울에 살기 싫어져요, 정말. 여기는 저도 깎았어요. 여기는 예. 1억짜리 전세 얼마나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데.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얘기 했는데 정리 또 한마디 또 제가 부탁드립니다. 또 한 1분 정도로 오늘 내용. 예. 예. 저는 항상 뭐 가격을 정부가 억지로 좀 그 조정하지는 좀 말고 시장의 상황이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의 불만 중에 하나가, 대출을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걸 저도 좀 공감하고 싶습니다. 아, 대출을 현실화시켜달라? 지금 예. 너무 낮다는 건가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대출 비율이? 대출 한도가 너무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40%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50%가 추세라고 9억 이하가 40%고 예. 9억에서 15억 사이가 20%고 예, 그렇죠. 15억 이상은 아예 못 받고 예, 아예 못 받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5억짜리 전세 사려고 아니면 그러니까 15억짜리 건물 뭐 아파트 사는 분이 무슨 대출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예. 거꾸로 내가 그동안 이제 전세를 오랫동안 살다가 대출을 받고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미 서울의 집값이 지금 이제 그 평균적으로 9억대 후반이 넘어섰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최소 내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서울에서의 전세를 계속 선택을 하고 근데 이제 전세 가격 오르는 폭은 지금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러네요. 상승하고 있고 예, 물량은 더 적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의 공급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제 그 먼 거리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애로를 좀 생각을 하셔서 통일화된 대출 기준이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상품에 요즘 금리까지 인하시켰는데 네. 서민들을 위한 대출 금리를 좀 더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강한 햇살과 함께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도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 오존도 모두 강해지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업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더위 대비 잘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괜찮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9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6도 높은 28도, 체감 온도는 29도, 습도는 51%입니다. 날씨였습니다.